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스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전황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였던 하르키우가 함락되었으나 8시 55분에 다시 재탈환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상 러시아의 하르키우선 방면이 완전히 격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마트를 약탈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인해 그리스인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제3국가의 시민이 사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스는 나토 가입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서 티구십 에이테크와 S3 아카치아 자주포가 진흙 속에 갇혀 우크라이나 군에 노획되었습니다. 현재 헤딩기가 시작되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땅이 뻘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모든 진군 속도는 늦어지게 됩니다.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러시아 전차가 파괴되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키예프 서부 지역인 이르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군대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라크 국적 쿠르드족 학생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의용군이 참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이 군비 증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뱅크런이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대규모 반전 거리 시위가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1억 1천만 유로, 하나로 1,481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하나로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들어오는 소식을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승전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